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박지원 원장의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말아라.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경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머머머 협박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제가 늘 주장했듯이 대한민국에 3대 악이 있었습니다. 이명 박근혜 전 정권까지 존재했었죠. 그 대한민국의 3대 악은 국정원 1빠따, 2빠따 기무사, 군정보, 3빠따 누구였죠? 검찰이었죠.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희한하게 검사들이 번개탄을 피우면서 많이 돌아가셔요. 그쵸?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마티즈가 등장하고, 희한하게 그 시대에는 왜 그렇게 검사들이 마티즈에서 자살하는 일들이 많았을까? 그쵸? 그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늘그 흔적에는 늘 국정원이 보이고요.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검사들이 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자살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만큼 자기네들의 갖고 있는 권력보다 더 무서운 권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검찰이 캐비넷에 있는 정보들을 늘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빼내서 정치권을 압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쌓아놓고 있는 정보의 100배보다 더 많은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국정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활용을 안할 뿐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국정원이에요. 검사들이 갖고 있는 정보 100배를 더 갖고 있는 게 국정원입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가장 국정원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중에 가장 큰게 뭐냐? 이명박근혜 때 수집해놨던 검사 개인의 사찰 정보들이 다 있겠죠. 응? 안 그래요? 국정원이 뭐 했어요? 이명박근혜 때 국내 정보 수집 다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사단 탈탈탈탈 안 털었을 것 같습니까? 응?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가장 국정원이 많이 움직였는데,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딴거 아니에요. 박지원, 야, 니들만 지금 뭐 정보 갖고 있고, 왜 그러면 국정원은 여러분들 수사권이 있어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국정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내 정치에 있어서 수사를 지금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지원 원장이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말아라. 윤석열 쪽 공갈 협박하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하게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놓고 까부는데,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마라. 국정원이 언제든지, 이거는 과거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문건 까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국정원이라는 조직을요, 항상 우습게 봐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국정원 개혁은 멀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정원장이 우리 측에 박지원 원장이 앉아 있더라도 국정원 전체가 관리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CIA의 어떤 비교에서, CIA의 국장이나, 그 CIA의 대빵이 모든 국정원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김용민 의원님이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국정원 개혁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국정원 개혁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조직이에요, 아직도. 응? 그래서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지금 말을 안 해도 얘네들은 잘못 건드린 거예요. 왜 잘못 건드렸냐? 일단은 논리가 없어요. 박지원 원장이 이번에 청부고발 사건의 배우다? 그러면 진짜 웃긴 게 박지원 원장이 2020년 7월에 국정원장이 돼요. 이 사건은 2020년 4월인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국정원장이 내가 미래에 될 거니까 손준성이도 박지원 라인이고, 응? 그 다음에 김웅 의원도 박지원 라인이고, 만약에 김웅 의원이 국민의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말이 되죠? 그렇죠?
국민의당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설득이 가지만, 어떻게 씨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정원장 잡으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건드리지 말아라. 나 정치 구단이다. 윤석열, 너 지금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국정원에서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이런 사건을 못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언제 터진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 터진 사건들이에요. 이런 거 국정원 다 갖고 있죠. 이때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국정원 완전 검찰 쪽두었었어요. 왜 이명박근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오른팔이라고 보이는 조국을 저렇게 칠 수 있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견제받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명박근혜 정부 같은 정부가 들어서면 충성을 다하냐? 국정원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쉽게 보셔야 되는 게 하이에나 새끼들이 사자와 호랑이가 있으면 쪽도 못 써요. 저는 검찰은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에요. 힘 있는 정권에게는 쪽도 못 쓰고 민주정권이 자기네들에게 견제를 하지 않으면 물어뜯는 새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은 하이에나다. 근데 여태까지 사자와 호랑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가둬놓은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를 가둬놓고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의 의무인데 검찰이 사자와 호랑이가 갇혀 있으니까 하이에나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원장까지도 어딜 국정원장을 건드립니까? 뒤질라고. 그러니까 원장이 니들 우리가 지금 사자와 호랑이가 지금 철창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가면 너희들의 정보 같은 거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의 이런 대단한 경고는 윤석열이가 가장 뜨끔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꾸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조성은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한다. 결국 여기저기서 진보라고 생각하는 놈들도 자꾸 조성은을 흠집내는데 이 사건에 변하지 않는 팩트는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청부고발을 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손준성이라는 윤석열의 가장 측근이 청부고발을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전달을 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한 것이다.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